T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제34조부터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기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죠 사회적 기본권 또는 혹자들은 그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 여성과 관련돼서 보호하는 이렇게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헌법 규정상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5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4조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실 거예요. 먼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 자, 이 지금까지 요 34조 이전까지는그 특히 이제 자유 자유권과 관련돼서 이제 많이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33조 같은 경우는, 아,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33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특히 그, 단체 협약에 관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게 왜냐면 이제 단체 교섭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단체 협약을 필요 이상으로 그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했는데, 그렇게 막 그, 뭐 채무적 부분이냐, 규범적 부분이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알 필요는 없는데 그 노동상권이 좀 이렇게 특이하게 기존의 어떤 자유권의 영역보다 좀그 노동상권이 이제 특이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구조를 좀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교재를 넘어서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노동법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렇게 쓱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다음에 그 노동상권은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봤었죠. 예, 네. 그래서 양 그러니까 자유권적 성격도 있고 사회권적 성격도 있는데 그 사회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자유권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때그 자유 자유 굉장히 좋죠. 특히 이제 자유 그러니까 자유를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에 딱가 보시면 알죠. 그그 그 훈련소에 딱 입소했을 때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되고 노출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군사 훈련을 계속 받잖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아, 자유의 가치를 아주 절감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게 봤던 뭐 일반적 행동의 자유니, 뭐 신체의 자유니, 모든 자유가 있,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물질, 특히 이제 돈이 뒷받침 되지 않을 때이 자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버스, 버스 비도 없으면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물질은 그러니까 사회권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는 자유의 전제가 된다라는 어떤 요런 좀 매개 개념을 딱 통해서 아, 이렇게 물질적 특히 이제 최저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은 자유의 전제가 된다라는 이런 걸 이렇게 쭉탁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특히 사회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왜냐하면 보통의 자유권하고는 조금 구조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념을 전제한 상태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인격을 유지하고 존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수준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그러한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질적 정신 정신적 서비스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말한다. 이게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의 정재황 제... 교수님의 교과서에서 이제 한번 가져와봤어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의 그 정의를 교수님마다 이제 또다 이렇게 저마다 이제 다 각각 이렇게 하시는데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판례 내용이라든지 사회보장수권을그 포함해서 설명하는 개념으로서는 그나마 요 개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요 개념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연역이 또 중요해요 62년 30 헌법 5.16 이후에 박정희 정권 때 들어왔다. 이렇게 62년 3공 헌법. 그 다음에 5차 개헌. 계속 이렇게 막 돌려서 이렇게 해도 알수 있어야 돼요. 62년 3공 헌법.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성격. 이제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 물질적인 생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유지에 필요한 급부가 여기는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구체적 입법이 필요한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라 직접 도, 도출될 수 있, 있다고는 할수 있어도 그 이상을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 발생이 한다고는 없어서 그 이상을 요구하려고 할, 할 때는 입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이상은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자,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의 내용으로서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사회보장수급권이죠 그래서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부터 보시면 사회적 위험 특히 신체장애 질병 노령 실직 등 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통상 부딪힐 수 있는 위험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위험이라고 했고 요 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럼 이런 사회 보장 수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돼서 이게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합니까?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으로 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고 그딱그 확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수급권을 기본권으로 본 판례도 있고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여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김학선 교수님은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다만 그 내용이 형량을 통해 확정적으로... 바뀌는 잠정적 성격을 지닐 뿐이다. 아 이건 이제 학, 그 학자의 견해니까 그럼, 그런가 그런 보다 하고 대신에 사회보장수급권이 생존권의 성격 이외에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이견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사회보장수급권은 개인이 기여금 보험료를 내죠.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보험이나 희생 산재보험 상위연금 이런 건 희생을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헌법상의 기본 사회 보장 수권 자체가 헌법상의 으로 기본권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지만, 그니까 재산권으로 성격을 갖는다는 데서는 이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용으로서 사회 보장 수권의 내용으로서 사회 보험, 그다음에 공적 부조 사회 보상, 사회 복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각각의 의미를 보면 사회 보험이라는 건 특히 보험이 뭐예요? 그 다다리 보험료를 내고 어떤 뭐 사고라든지 어떤 아까 이렇게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그 보험을 낸그 기관으로부터 이제 받는 거죠. 급여. 그 그래서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이제 그 개인이 보험료를 내는 거죠. 공적 부조는 뭐예요? 사회보험하고 뭐가 차이가 날것 같아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각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최저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인 법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죠. 그래서 수급권자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보험료를 내는 건 상관없이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로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또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게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이라고 했어요. 급여 수준이. 그래서 아까 헌재판에서 기본권이 인정되는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적인 최저생활이라고 그랬었죠.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근데 여기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급여 수준으로 봤어요. 기초생활보장법.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그다음에 사회보상,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등이 생활이 공공하게 된때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이제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 복지는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심신 장애자 등이 각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마련해 이를 제공하는 것 이게 이제 복지.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 보장 수급권의 내용을 한번 같이 봤고 그다음에 그 34조 아까 1항 말고 2, 3, 4, 5, 6항까지 있었죠? 각각. 그래서 특히 아까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34조 3항.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문을 이렇게 각각 이렇게 적어 놨는데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세요. 조문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여성과 관련돼서 헌법 11조의 평등권, 헌법 36조 1항의 혼인과 가족 상황에서 양성 평등, 그 다음에 34조, 그러니까 36조 2항에서는 모성보호를 또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규정들과 더불어 이 34조 3항이 여성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남녀 평등, 그러니까 남녀 간의 어떤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을 적지해주면 굉장히 좋죠. 헌법 조문. 그 다음에 노인, 청소년의 복지 양상과 관련돼서 헌법 34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하고 청소년은 왜 이렇게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유권자로서의 선거권, 특히 청소년이 선거권이 없죠. 그 다음에 노동력 등이 없기 때문에, 특히 노인, 그, 연세가 이제 많이, 뭐 65세 이상이라든지, 그 노동력 등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익 간의 자유 경쟁에서 적절하게 대변되고 관찰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성이 있죠. 특히 이제 선거권과 관련돼서는 18세로 이제 선거권 연령이 이제 이제 낮아져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어떤 거라고 또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 34조 4항에서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특별히 언급 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이익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다음에 장애자 등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의 보호 34조 5항과 관련됐는데 관련되어 있는데,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에게도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함으로써 자유행사에 있어서 실질적 기회의 균등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보호해야 하는 법률 조항을 만들 때다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헌법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재해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34조 6항은 자연재해라든지 산업사회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시설 및 오염물질 등 환경영역에서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제 요 헌법조항과 관련된 조항이 이제 세월호 그 이제 특별 법들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요 헌법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